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품과 또 서비스를 들여다보는 요즘 것들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지 언론이 세계 1등 라면으로 한국의 라면을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김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저도 네. 궁금한데 세계 1등 라면 어떤 라면입니까? 일단 농심 간판 제품 신라면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블랙은 지난해보다 50%나 더 팔렸고요. 또 영화 기생충으로 뜬 짜파구리의 너구리와 짜파게티 매출도 합산해서 76% 넘게 늘었습니다. 농심 미국 법인의 상반기 매출만 1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실 짜파구리 같은 경우는 영화 영향이 있으니까 시의성이 있는데 네. 뭐 신라면 블랙은 지난해보다 50%나 더 팔렸다. 이렇게 갑자기 좀 인기에 불이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컸습니다. 필수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찾는 비상식량으로 네, 미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50%,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80%나 라면 매출이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리뷰 사이트에서는 세계 1위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선정하면서 인기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최근 해외 유튜브 사용자가 올린 신라면 조리법 관련 영상이 조회수 350만 회, 그리고 댓글 5천 개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간식 개념에서 식사 대용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집안에서 요리하는 홈쿡 트렌드에 따라서 신라면에 치즈를 넣어먹는다 등의 방식으로 라면을 다양하게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그 다양한 토핑 넣어먹는 거는 우리랑 좀 되게 비슷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큰 판매처죠. 중국에서는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매운맛 라면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던 쇼핑 축제 기간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알리바바에서 80억 원, 그리고 징동닷컴에서 약 22억 원어치 팔렸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수출 중 절반이 바로 중국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상반기 중국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경남 밀양에 새 공장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라면이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면서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7% 넘게 늘었는데요. 이른바 K누들 시대를 잘 열어가야 한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단기적인 매출 상승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만이 지속 가능한 매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장기 롱런하고 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꽃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라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